우선 따낸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외곽 슛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3x3의 활동도 많이 했고요. 여기에서도 보여줬습니다. 뭐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이명환 선수죠. 아, 지금은 강민규 상당히 잘 KT의 파고... 공격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블락슛! 아, 장태현 선수가 지금은 그... 확실히 한울건설이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자유투 득점 이후에 네. 상대 주득점원인 손승기의 블락슛을 거의 뭐 손승기 선수 기분 굉장히 나빴을 텐데 2점슛 시도했는데요. 오,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게이치야 노록 패스 미들 점프. 이 외곽에서부터 시작된 경기가 점 차밖에 나지 않고 시간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빙글 돌면서 마무리 짓는 공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아, 편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네요. 9대 8 한 점 차. 파고들면서 왼손 레이업 성공. 리바운드 과정 외곽 던져야죠. 그렇죠. 강민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하나의 공략 방법이 되겠죠. 네. 자, 득점을 올렸던 강민규 외곽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랑 지금의 바란스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TV 시도 아하. 재차 시도하는데요. 아, 너무나 어렵게 득점에 성공한 장태현. 그 쉬운 이지샷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허! 아직 안 끝났어요. 리바운드. 자, 골밑 장태현. 오, 장태현입니다. KK 선수들이 지금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해졌는데. 야, 정말 먼 거리였는데요, 강민규. 자, 2구도 실패. 아직 안 끝났네요. 네. 안쪽 투입, 골밑 편하게 득점하면서 이번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15대 21로 원주 YKK와 한울건설의 경기 최종 스코어 15대 21로 한울건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